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시스템학부 김종민 교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축하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을 학생들이 좀더 저를 좋게 봐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시스템학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과학이라는 큰 학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체의 신비로운 현상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원리를 응용을 해서 인류가 당면한 식품 또는 환경,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첨단 학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근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그러한 융합을 통해서 치료제 개발에 대한 혁신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 융합 학문 분야에서 중추적인,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기대되는 학문 분야다. 교수님은 이름도 최대한 다 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수업에 열정도 정말 많으세요. 준비하시는 걸 저희는 옆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키고자 하는, 노력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출석부를 부를 때 호명을 하고 꼭 눈을 마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외우려고 첫 번째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작하고 한 5분 정도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상기시켜주고, 그다음에 오늘 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맥을 짚어주는 시간을 반드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심도 있게 강의를 막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좀 지루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주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언이라든가 아니면 제 인생 경험 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재 개그 뭐 이러한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세종대왕이 가장 좋아하는 우유? 그러면은 아야 어여 우유.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얻는 소스는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민주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요즘에 좋아할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만한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유머, 개그, 그 다음에 줄임말 요약본 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아재 개그 할 때보다는 좀더 빵빵 터지는. 제가 추구하는 수업 방향 자체가 학생들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뭔가 집중도도 유발시키고 열심히 하게끔 유도를 하는 방식인데,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소통이 어려운, 그 점이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학생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있는지 그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팔로우업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화로 주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전화를 하면은 스팸인 줄 알고 이렇게 끊어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책에서 글귀를 하나 읽은 게 있는데, 인간은 알았다에 의해서 어리석어지고, 느꼈다에 의해서 성숙해지며, 깨우쳤다에 의해서 비로소 자비로워진다라는 글귀였는데요. 그뒤 글귀가 뭐였냐면은, 그런데 한국 교육의 실정은 죽어라 하고 알았다만 가르친다라는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비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한 점들을 학생들이 좀 이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제가 왜 그런 걸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에 가면 상상하던 그런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강의가 기다려진다라는 글을 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래서 내가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는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하고 이렇게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소통하고 행복하게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있으셨는데 교수 임용이 되고 나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할 거고 어떻게 네가 앞으로 연구를 해갈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 그 초심을 절대 잃지 말아라 지칠 때 그 초심을 항상 기억을 해라 라는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안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와이프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면서도 항상 묵묵히 뒤에 있어줘서 와이프한테 굉장히 고맙고 첫째 딸 민주는 항상 제 편에서 저를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민범이, 태연이 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기분도 좋고 행복합니다. 네.